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엘프고하고 정선으로 둔바둑을 한번 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스로, 체스로 가도록 할게요. 대국 조건은요, 제가 흑이고, 엘프고가 백이고요. 덤은 0.5집입니다. 제가 흑이 0.5집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목을 갖고요. 소목, 화점, 소목. 제가 낮은 눈목자로 지켰습니다. 거의 한 칸으로 지키고요. 엘프고도. 제가 하변을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3 들어오고요. 이단저침을 안 하고 모양을 한번 이 우변을 키워보려고 다 받아뒀습니다. 이렇게 하고 손을 빼면은 이쪽으로 지키러 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킬까 하다가 이쪽으로 지키면은 나중에 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아예 위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날을자로 뛰는데요, 상당히 특이하네요. 보통 이렇게 두 칸으로 가든가, 아니면 눈목자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한 칸이나 두칸 가는데 상당히 생소한 수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집 모양을 없애고요. 그안 받아주고 또 날을자로 시켜요. 그래서 하나 밀고요. 미니까 또안 받아요. 이렇게 어깨 짓기로 가는데 일단 치받고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 밑으로 막 내려오면은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래로 빠지는 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래로 하나 빠지고요. 한 칸으로 뛰고 끊었습니다. 한점 걸어 잡는 게 나중에 귀에 맛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게 다 집이 될수 있겠죠. 끊었는데 엘프고가 대처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 딱 이렇게 찍히니까 갑자기 중앙이 백 모양이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삭감을 가는데요, 한 칸으로 갔는데 여기서 막을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두 칸이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어깨 짓기라든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칸 뛰고 보니까 졸지 곤마가 돼가지고 세칸 벌릴 공간이 없죠. 두칸 가다니 너무 좁고, 그래서 아예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찍히는데요, 상대방 모양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한 칸으로 해서 안 받아도요. 그렇게 하고 우변을 밀어놓고 좀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젖혔어요. 있고요. 엘프고도 젖히고 있고, 원래 받아야 되는데 선수를 잡기 위해서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고 넘어갔는데요, 넘어갈까 이쪽으로 젖힐까 했는데 집은 큰데 모양이 좋지가 않죠. 아래로 빠지더라고요. 일단 젖히고 늘고 늘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찍겠습니다. 받아두고 하나 받아두고요. 중앙을 이렇게 지키니까 집이 상당하죠.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요, 이네 군데 중에 적당한 데를 들어갔는데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붙이고 젖히니까 바로 끌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빠져놓습니다. 빠져나오고 이렇게 날짜로 지키고요. 지키는데
뒤로 막죠. 손을 빼고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쪽 차단을 하면 귀에 아래로 붙이든가 옆에 구리 붙여가지고 뭐 술을 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중앙으로 이렇게 접자는데요.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고, 하나 받았네요. 하나 받아주고, 이어주려다가, 끊으면 배로 버틸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뛰면은 중앙 뛸수 있겠죠, 그죠? 배를 버티는 작전으로 하고, 단수를 치고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귀를 지키고요. 보고 치고,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상 그 보면 100이 1레지 반이 앞서고 있어요. 끝내기를 많이 따라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수로 끝내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선수로 여기도 치봤고 여기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안 받아줬어요, 100이. 그래서 여기라도 한몇 집이라도 내려고 지키고요. 가변도 맞고 이제 끊었어요. 이제 배로 버티기로 아까 했는데요. 백감 쓰고 자체 백감을 쓰고 붙이길래 끼어 붙이고요. 따고 자체 백감 쓰고 따고 그냥 물러섰죠. 배 일단 저도 막아놓고 따고 침입을 해가지고 상변을 침입을 해가지고 백감을 줬습니다. 받아주고요. 따고 막았는데 여기에서는 안 받고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 많이 따랐죠. 한집 반까지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내기인데요. 이렇게 이쪽 공간에 몇집 지키고요. 맞고 하면 젖혀 있고 상변에 맞고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 수를 좌상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활이 약한지 어떤지 보니까요. 사활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빼고 이렇게 해서 끝내기를 합니다. 끝내기를 하고요. 최대한 선수를 끼는 나중에 공배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배가 채워지면 보강해야겠죠. 따고요. 이한 점이 작았나요? 이쪽이 더 큰데, 그죠? 이쪽이 더 큰데, 제가 못 봤어요. 젖혀 있고, 치받고, 찌르고 맞고, 쌍립 밑으로 맞고요. 젖혀 있고, 보고 치고. 근데 백이 갈수록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살아있는 모양 같은데. 여기 있고요. 마지막 한집 끝내기 시키고 이것도 여기가 백이 선수가 되는 데인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선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고요. 찌르고 맞고 맞고 안 받아도 되죠. 땀 치면 땀이 되니까요. 있고 여기도 백이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제가 반패이었습니다. 공배까지네요. 이렇게 해서 개가 끝이 났는데요.
개괄을 해보면 100이 아니 흙이요 2.5집 2.5집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아까 이쪽 수도 그렇고요. 여기 선수하는 것도 내가 빼먹었죠. 이쪽 질렀죠. 그렇게 보면 물론 제가 여기 실수를 해요. 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를 이쪽을 다른 바람에 이쪽 살려가면은 집이 큰데 그죠? 또 따야 되니까 그냥 두 집밖에 안 나는 건데 지금 총네 집이 났죠.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엘프고 하고 정선으로 해서 두집반 이기는 바둑이 됐습니다. 고마가 없이 이렇게 오늘도 보면 중앙에는 집이 안 났는데요. 이렇게 쭉 해서 통말이죠, 통말. 쭉 상변, 우변으로 해서 좌변으로 해서 좌변까지 이렇게 되니까 엘프고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고마를 최대한 안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크게는 못 이겨도 미세하게나마 승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